애교 부리고. 우리도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커피를 주려다 커피 안 마셔요. 그죠, 안 마셔. 다른 집 개들은 줘도 안 마시는 거야. 녀석들은 왜 이리도 좋아하는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엄청 잘 먹네. 살찌는데. 네? 엄청 잘 먹네요. 우리 개들 이렇게 안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많이 안 먹죠. 네, 이렇게 하지. 네. 이제 커피 안에 이제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메틸잔틴이라는 카페인 성분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급히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검사해본 결과 어때요? 애들 혈액 검사상에서 상으로서는 뭐 애들 그냥 텐시고 그죠 활발하게 건강하고 무상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상황. 사람도 뭐 한 5잔, 4잔 이것만으로도 어떤 중독에 가까운 얘기를 다 하거든요. 하고 이제 강아지가 저체구에 커피를 15잔씩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일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이제 커피에 비해서는 뭐 한 5분의 1 정도 양이라고 보죠 있고 차 종류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야 준비했다. 간만에 닭이를 꺼내 녹차를 우려내는 스님. 좀 뭔가 사찰 분위기가 무신 나는데. 이게 어울려요. 사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커피가. 좀 자제시켜. 나도 자제를 하고. 역시 스님은 녹차를 먹어야 스님이지. 커피만 마시가 되겠어요. 스님도 스님이지만서도 너희들도 사찰을 지키는 경건답게 커피보다는 녹차 알겠지? 건강이 최고 아이가. 왜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선 할머니. 저놈들 맨날 쓰레기라고 그러지 왜 쓰레기요 그게? 어? 아 싫으면 안 되지요. 그 소중한 게 다 돈인데 왜 싣고 가는데? 지난 10년간 수백 번 반복됐다는 상황. 위험해요. 이것도 어? 법이에요? 어? 맨날 이렇게 싣고 가요. 맨날. 어?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찾아간 곳은 울산 광역시의 한 주택가. 처음부터 쓰레기잖아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비 내리고 이러면 냄새 좀 이렇게 좀 썩은 내 같은 거. 10년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의 쓰레기집. 그곳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다. 그 집안에는 그런 할 수 없다 가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아 집안에도 많이 있어요? 저 집안에 지금 아이고 안 가봤어요 지금. 우선 할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할머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집안. 방 안에 봐요. 창문 너머로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만 눈에 띄었다. 발을 못 디디겠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분명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집. 하지만 그 안은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 집안 곳곳 다른 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에는 냄새가 또 부식되고. 봐봐. 집 안도 모자라 앞마당까지 뒤덮은 쓰레기들. 그때 뭐 가져갔어요? 그만큼 가져갔으면 마치 뭘 또 가져와? 맨날 가 할매 못 살기고 다 가져가고. 저희 뭐 가지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가 가져가고 못 살아가지고 그냥. 화가 많이 나죠. 맨날 뭘 뺏어갔나 봐요 누가. 맨날 가 가져가고 언제든. 어, 화가 많이 강한 나시네요. 거부감을 보이며 많이 제작진을 상하셨는데요? 피해버리는 할머니. 매일 가져갔을까요?
집 앞 골목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